국어사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문제풀이 저만 요약책 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아마 통역모의고사 그냥 하듯이 할 텐데 하시게 되면 꼭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찾으셔가지고 그 파트 틀린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봤는데 불구하고 또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따로 한번 담당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나올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거 수업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보라 이야기 드릴 텐데 가치 없다고 하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게 나옵니다. 나올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복습할 시간 많이 가지십니까? 공부하는 시간. 예, 시험이 이제 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고 계시죠? 예, 이번 시간은 5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제외한다. 조합 제외 추천없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지상권 포함한다. 지상권 추천없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2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제안받은 국토교통장관 시군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공법상 비용 부담은 딱 하나 빼고는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4번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가 1단계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구역에 관한 사항을 잠깐 보시는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이미 개발용도로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상공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용도인데 저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서울 남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남산 없애면서까지 아파트 만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녹관농자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상 미래 개발용도로 결정된 곳이라면 저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서울은 설명드릴 데가 없고 서울은 한 97%가 이미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개발 예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대신 세종시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게 되면 이 세종시는 현재 건설지역이라 해서 행정도시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 개발 후보지가 전이면 쪽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자급기능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면 차후 다른 개발 예정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세종시를 앞으로 10년, 20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개발 용도의 땅을 모두 개발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차기 개발 예정지를 정해놓게 됩니다. 그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이곳에서 차기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녹관농자라고 하면 그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고 하면 저 녹관농자 중에 제한적인 개발 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과 장래 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주선공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저 녹관농자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만?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특별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확보할 공간이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십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는 소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라면 만 미만이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이며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인 때 개발이 허가받을 수 있다.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 보셨는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 크기 때문에 무엇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정반대인 만 이상, 3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아파트 연립제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1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셨다고 하면 대상 다음에는 뭐다?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는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누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탕정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탕정지구. 탕정지구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으로서 천안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와 탕정지구에 대한 지정권자를 누가 할 것인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남 유래지구라고 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서로 합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국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거칠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요청하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권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인데 대도시장은 직접 요청하고 직접 지정하면 되지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청장은 요청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은 땅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 측량 뭘 한다? 기초조사. 다만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주상공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미 측량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의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저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구역 지정 후, 죄송합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 개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법상 공청회는 딱 몇 번 있다? 세 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공람 이후 공청 개최 하여야 합니다. 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단체 예산 집행할 때 거치는 절차인데 도시화 사업은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 사용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국가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회 심의 거쳐야 되죠. 하지만 지방 예산 사용하는 때는 지방자단체 의견 청취, 지방의회 심의 의견 청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시, 군, 구청장이 요청하게 되면 지정본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특별히 이번 도시화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계되거나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100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군구청장에게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오늘 방금 문제에서 보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혁신도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수도권에 있는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은 어디에 내려가 있습니까? 나주에. 그리고 그 나주에 한전대학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10년 안에 그 한전대학이 포항공대만큼 위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나주 가서 살긴 싫으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런 혁신도시를 정부 투자기관이 만들고자 하는데 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땅 얼마? 30만 이상 개발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 투자기관장 대신 지방공사장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국가계획이라는 말 빠지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30이 아니라 10만 20만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 세 가지 요건 갖추었을 때만 누구에게?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여기 지정 제안과 관련되어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제안 기억난다? 기지산배. 기반설. 위반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면적? 5분의 3.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그건 왜 잘 외우십니까?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올해 안 나옵니다. 그건 올해 나올 게 아닙니다. 대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요건 그걸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필요하십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만 그런 제한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때도 면적 3분의 2, 지산대와 같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지정 제한이 있다고 하면 처리 기간은 1개월 이내 수용 여부 결정 통지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
임시산대 제한하게 되면 45일, 30일이었지만 여기에서는 1개월, 1개월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임의적 비용 부담 규정을 따로 정해놓고 있더라.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지만 저 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개발사업 딱 났을 때 시가지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 사업은 영원히 한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미완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언젠가 해제돼야 되는데 해제되는 방법은 완료하는 것과 미완성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아니면 환지 방식인데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게 됩니다. 앞서 약속했습니다. 비록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종전 권리 모두 소멸, 다음날에는 권리 발생, 그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완성 상태인 때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유되면 그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담기는 것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제되는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 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반영된 실시 계획을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고시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야 되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이 담겨있는 실시 계획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반면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칙에는 계획과 구역이 동시에 확정된 것이거든요. 동시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제입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계획 수립한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기 때문에 저 지구 단위 계획 의제되었다고 하면 몇 년? 3년 내 무엇?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역 지정하고 신속한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계획은 몇 년? 2년 내 수립해야 되는데 2년에 수립하지 않는다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게 됩니다. 각각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년 5년으로 3년 5년으로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보실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대상과 절차라는 것 기억하시고 작년에는 면적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면적을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가장 만만한 게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대상이 어딘지 그리고 만약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그 단위 면적 얼마? 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단위 면적 얼마? 30만 이상이었을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여기 지정권자와 관련되어 예외적 지정권자 국장 기억납니다. 천국이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시군구청장 누구한테 요청하면 된다? 지도이사에게 그리고 지도이사는 자기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요청하면 지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제안 보셨습니다.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화 사업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효과와 관련되어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 정도 해놓으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나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전 한 재작년까지는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복습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약집을 끝까지 놓고 계속 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앞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찾으셨죠? 89페이지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보시게 되면 89페이지에 손가락 보시게 되면 도내 1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위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취락지구 도내였습니다.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된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취락지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취락지구는 도시적으로 의제되질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취락지구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이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훌륭한 곳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다 봤는데 정선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셨다? 저는 못 들어가 보고 그냥 도로 따라 지나가다 봤는데 그러면 그 카지노에서 많이 돈 벌게 되면 그 정선 카지노 주변에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 다양한 도시 기능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해 주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은 강원도에서 나오겠습니까? 카지노에서 나오겠습니까? 카지노에서 개발 사업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명 정도 살고 있는 관농자의 취락지구를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면 걔는 도시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시골마을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시골마을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위된 것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 다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0만. 그러면 30만이면 몇 명 살 수 있습니까? 만 명. 그런데 시골에 20명, 30명 살고 있는 시골 동네를 전기, 수도, 도로 만들어주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저 면적 요건 꼭 갖춰야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면적 요건 갖추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걔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의제한다? 그냥 관농자이지 도시적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그냥 관농자이지 도시적 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개발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시옷 찾으셨죠? 중목 벌채 식재하고자 한다면 중목을 벌채하고 식재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스피노자라고 안 적혀져 있습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하나 심어야 된다.
그분이 도시개발구역에 사과나무 심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은 때만 사과나무 심을 수 있죠.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제가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었나 봅니다. 대신 우리 3번에 동그라미 비읍 보시게 되면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가로 속에 경작지의 임식제는 제외한다. 경작지 임식제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시정되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경작지에 식목을 나무를 심게 된다고 하면 식재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 뭐 하신 겁니까? 경작지에 나무 심었다고 하면 그분은 뭐 하신 겁니까? 조경업을 한 것이거든요. 조경업을 했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조경업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보상 없이 밀어버릴 수 있다.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목의 임식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중목의 임식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경작지의 임식제만큼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조합은 1단계에 만들어집니까? 2단계에 만들어집니까? 2단계.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구역 지정 제한하는 것은 조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요청하는 자이지 제한하는 자 아니죠. 그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00만이란 말 두 개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의 경우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적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손가락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계획이 국가계획 포함하고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개발법에서는 30만이 두 번 나옵니다. 비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이상일 것. 정부 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30만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0만 두 번 나옵니다. 공청회 필수 개최 대상인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사항. 그리고 330만 두 번 나옵니다. 해제기간이 2년 3년에서 5년 5년으로 바뀌는 것과 2기 신도시부터 배드타운 만들지 않도록 2기 신도시부터 복합 상호 기능 조화. 그래서 30만 두 번, 100만 두 번, 330만 두 번씩 나옵니다. 간혹 숫자에 관한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 이걸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의제 차시였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의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신경 쓰지 마시고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4번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요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요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제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부투자기관장. 91페이지에 하단부 4번 찾으셨죠. 박스에 보게 되면 2번, 3번 요청 제한이고 1번, 4번, 5번은 천국2입니다. 그러면 2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3번은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제한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공사는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도 네이버가 내려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내려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업 도시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도 국가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저런 민간이 법인이 기업 도시 만들고자 30만, 50만 개발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제안한다? 시군구청장. 민간이 국가 계획과 관련된 30만이라면 시군구청장 제안하고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 계획과 관련된 30만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번째 주 찾으셨죠? 한국철도시설공단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 뭐라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만. 역세권만. 예, 면접 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보게 되면 양가로 1번입니다. 원칙.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일단 두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이 파트에 두 문제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박하게 네 문제 맞추시면 되죠. 예, 그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5번 문제 저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6번 건너뛰십니다. 7번 건너뛰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다. 무엇 이상입니다.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그리고 관농사의 경우는 30만. 이거 빼고는 모두 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지역은 30만. 나머지는 만.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8번, 9번, 10번 안 합니다. 8번, 9번, 10번 안 하십니다. 이제 해제를 봐야 되는데 해제가 예, 해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재미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 아니면 수용 방식 개발 사업 하는 것이거든요. 수용 방식인 때 도시개발 구역 해제되는 시점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 때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3년 내 취득에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그리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계획 수립하고 3년 내 취득에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그 단위 면적이 각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다음 날.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다음 날이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려는 때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려는 때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5년 되는 날까지 5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330만은 원칙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어디에만?
예외에서만 5년입니다. 지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2년, 3년을 각각 5년을 한다. 그 기억나시죠? 이것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만 2년, 3년을 5년으로 해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랄지라도 3년이 5년을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구역 지정 후 몇 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랄지라도 3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말장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십니다. 나는 저거 본 적 없다. 안 했으면 다 제가 잘못한 것이죠. 9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95페이지 봐주십니다. 9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해제 의제 규정 차지였죠. 그 중에 2번 보십니다.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지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는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십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지된 날부터 얼마? 미만은 그렇고 330만 이상이면 단서 보시면 다만 5년으로 한다. 그래서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것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1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찾으셨죠. 여기에 330만 이상 미만 그런 규정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330만에 대한 예외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만 2년, 3년이 각각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장난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해제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실 것은 원칙적인 경우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건 미만이건 관계없이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게 되는데 예외에 해당되는 것 예외는 지가가 급등하는 곳이죠. 녹화농단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2년 계획 수립하면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지만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2년, 3년이 각각 5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 놓습니다. 예, 그러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시행자 파트 함께 반항할 겁니다. 시행자까지 해놓으시면 웬만한 건 이제 한 네 문제는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 수용 방식까지 다 해놓으면 아마 여섯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20페이지 보십니다. 120페이지 보십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1단계, 2단계 관할 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래서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일부인 도로 등의 공공시설, 공공시설 추천했습니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부터 위탁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시행자는
2단계 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게 됩니다. 시행자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되고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행, 위탁, 신탁. 우리가 민법에서 위탁이란 말은 소유권 넘기는 거 아니죠. 위탁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아닌 게 위탁입니다. 반면 신탁의 경우는 시옷자를 넘깁니다. 무엇? 소유권 넘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고 저 신탁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민간이 신탁업자라고 하는 민간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대행과 위탁은 공공이 반영되게 됩니다. 여기 대행은 공공이 공공은 누구이다? 국가, 지방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설계,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행이라 표현하고 저 위탁은 시행자가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공공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고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 범위는 철도나 도로나 항만 등의 기반설 설치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그런 정부투자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일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자는 누구에게? 공공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 매수와 관련된 업무는 저 시행자는 공공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전국에 읍면동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보상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 괜찮죠. 다만 우리 약속했습니다. 국가 주택공사가 공공에게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는 얼마? 2%이고 민간이 보상 업무 맡기게 되면 민간이 맡기게 되면 그때는 나는 처음 본다. 예. 그래서 국가주택공사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그때는 수수료가 2%이고요. 민간이 맡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4%입니다. 대신 이걸 손실보상 업무를 맡는 자는 항상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다?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그래서 저 위탁은 시행자가 누구에게 맡긴다? 공공에게. 반면 대행은 누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에 대한 설계, 분양에 관한 일을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신탁은 민간이 민간에게. 저 신탁할 때 공공이 신탁업자에게 맡긴다. 그게 나오면 틀립니다. 민간이 신탁한다라는 것 봐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나왔죠.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0페이지 1번 문제 2번입니다. 120페이지 1번에 2번. 위탁이란 말 보면 낯다트리다. 아무 생각 없다. 다만 앞으로 우리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 심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저 위탁은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는데 지금 시행자가 지방공사에게 일 맡겼다고 하면 그것은 위탁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 맞습니다. 예, 이분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7명 이상 추천했습니다.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 동원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2번, 아, 3번 맞습니다.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조합이 도시개발조합 외 정비사업조합 도정법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둘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의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도시개발조합만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조합만큼은 누구? 방금 보신 지정권자. 정비사업조합, 도정법의 정비사업조합과 주택법의 이 조합은 누가 관할관청이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이 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은 7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혈조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이걸 틀리다는 거 아셨으면 최고 수준이십니다. 예, 앞에 공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25회 때 대부분 이 문제 다 틀렸거든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대행. 대행은 누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누가? 시행자가. 시행자는 민간이건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며 민간이 민간을 상대하게 되면 그때는 신탁이 된다. 어떤 때는 대행이라 하고 어떤 때는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럴 때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맡기면 대행이라 표현하고 모든 시행자가 공공에 일 맡기게 되면 그때는 위탁이라 표현하며 신탁은 민간이 민간이 한다. 이걸 풀 실력이면 대단한데 문제집에 문제 풀이할 때만 가능하시죠. 이게 시험지에 당정하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게 2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홀수의 차가 상대적으로 꽤 어렵습니다. 근데 짝수의 차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실 겁니다. 30회 차. 올해가 30회. 15회 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19회 때고, 아니, 아, 그 다음이 29회 때고, 그 다음이 아마 19회 때가 되지 않나.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냥. 대행, 위탁, 신탁이라는 개념 각각 어느 정도 파악되시겠습니까? 예.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관한 지식의 인가받은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나는 1, 7, 2착 안다, 모른다. 1시착이 바로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제가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7, 2착이란 말? 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반드시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저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등의 공공과 그리고 민간이 모두 지정권자의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문단지나 중문단지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광단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자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항상 주변에는 골프장이 만들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도 비행기의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주변에 골프장에 공지를 확보해서 개발사업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주 쪽에 탄소 섬유와 관련된 탄소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단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 쪽에 골프장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골프 회원권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계속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골프장 회원권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하얀 국면에 차고 있는 것이 골프 회원권입니다. 지금 매입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마십시오. 안 사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들이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국가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산업단지라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나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본인에게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사업 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지정권자 중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들만큼은 국장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예, 스스로는 맞는데 하여튼 얘만큼은 이것 빼고는 실시계인가 받거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만큼만. 이게 또 도시개발법의 이상한 규정입니다. 개발법은 참 이상한 게 많습니다. 희한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희한한 것만 몇 개 공부해놓으시면 개발법은 좀 잘 나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시행 방식 중에 도시 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도시 개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저 사업 시행은 몇 년에 끝난다? 그냥 환지 방식일 때 10년이고요. 수용 방식일 때 5년이고 전부 환지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환지 내 거보다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저 환지계획 잘못 만들어졌다고 소송 제기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무산되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TV방송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반포 1단지에 누구는 아파트채 주는데 누구는 한채 반 준다 해서 조합원 중에 일부가 관리 처분 계획 잘못되었다고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되면 모르겠는데 가끔 목소리 큰 사람 끝까지 동의 안 한 사람들에게 시행자가 좀 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들보다 100만 원 못 받게 되었다고 하면 소송한다 안 한다? 옆에 친구는 나보다 100만 원 더 받고 나는 100만 원 적게 받았다면 소송한다 안 한다? 한다. 10만 원이면 자존심 때문에 합니다. 만 원 때문에 다 든대요. 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받는 게 진짜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 소송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고 하면 이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잘할 것으로 기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삼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걸 생각하고 삼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걸 생각해서 이들 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전부 환지 방식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조성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공사 비용 등은 다 누가 부담한다? 이들이 자기 땅에 자기가 개발하면서 모든 비용을 날린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사람 없고
누가 피해볼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환지방 줄 때는 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못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못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지역 유지가 여럿 끼어야 됩니다. 지역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지역에서 좀 국회의원이라도 했던 분들 그분들이 껴야만 어느 정도 빨리 하지 그게 아니라면 소송전이 참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부 한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이들보다 이들이 사업하는 것을 답답해해서 지, 병, 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전부 한지 방식은 언제 결정됩니까? 전부 한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다 이것은 언제 결정된다? 우리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그 동의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의 시행자가 지방, 공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거 틀린 거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만. 지방, 공사, 정부 수장이가 안 되고 오직 국가, 지방, 자치단체만. 그러면 사업 시행 방식이 반영되는 건 언제? 개발계획. 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 안에 토지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면 도시개발사업 의지 없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 이번에 도시개발사업과 지하철 설치라고 하는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부 한지 방식의 사업시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익. 공공시설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우리 꼭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국공유지는 다 제외입니다. 국공유지는 각종 동의 요건을 수월하게 확보할 목적으로 제외시키는데 도시개발법만큼은 신기하게 국공유지에 포함시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도발법에는 국공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여기에서만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우리 개발법의 동의 기준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지만 여기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방에 줄 때 이들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시행하게 되면 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큰 이익층입니다. 자기가 시행자 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자기 돈벌이 되거든요.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는데 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시행자 될 때는 동의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 그래서 통상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지만 이때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두 개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걸 뭐라 한다? 지, 병, 동. 병원 가면 A병동도 있고 B병동도 있고 C병동 있다 보면 언젠가는 지병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도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은 여러 사람 중에 아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하거나 정부 한지방실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 지정하고 특별히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가
제대로 도시개발 사업 못하면 뭐 한다?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하는 요건은 무엇? 1, 7, 2, 착. 나는 들어본 적? 오늘 세 번째 한 것 같은데, 일시지착은. 오늘만이라 들어보신 걸로 해주시면, 일시지착이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 변경 사유를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두 번 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올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지착 빼버리면, 일시지착 빼버리면, 오지 쓴다 지문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지병동은 전부 환지방 시시에 토지 소유자 조합보다 우선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자 되는 경우이고요. 일시지착은 시행자 교체 변경한 사유입니다. 치웠다 하십니다. 들으는 보신 적?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